3대가 함께하는 자녀 세움 및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다음 세움 특별 새벽 기도회 및 가족 부흥 성의가 네,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예배하시는 그 은혜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3대가 함께하는 자녀 세움, 가문 세움, 부흥회가 진행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첫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단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수요일 지나까지 천대를 하고 3사대를 세우갈 자녀 세우
세우기. 그 다음에 뭘 세우기. 가뭄? 세움? 가뭄이라는 이렇게 책임이 있는데 제가 1차적으로 자녀를 세워가는 데 꼭 필요한 책임. 가뭄을 세워가는 데 필요한 책임. 성별에서 가져왔는데 제가 설교도 하지만 이번에는 같이 세워가는 데 제가 설교 끝나면 안 돼요. 설교하고 끝나면 한 필요 없어요. 세워가려고 하면 가르쳐서 뭐 하게 만들어요? 가르쳐서 지키기를 잘 지키면 문화상품권을 행복달이야. 뭐 해보냐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손자들 만나는 거예요. 손자들 만나요. 막 주고 싶죠. 네? 그죠? 뭔가 막 주고 싶죠. 손자들 만나면 뭘 줘서 막 있잖아요. 뭘 먹이고 싶잖아요. 먹이고 싶고, 입히고 싶고. 오늘, 이 이제 3장 6절에 보면, 마귀는 이상한 걸 먹입니다. 네? 이상한 걸 먹입니다. 먹게 만들고 번지가 필요가 안 돼요. 그래서 진실해요. 저도 우리 선생님 우리 아들 딸을 보면 뭘 하면 진짜 주고 싶어요. 이제 후배 목사들 이렇게 힘들어하고 근데 지난주 두 분 왔다 간 거 얘기했잖아요. 알아들어요. 밥 한 끼 사고 한 잔 커피 나가야 되니까 좋아요. 근데 감사한 내 친구들 동안에는 뭐 재밌어요. 그만큼 외롭고 힘들다. 그래서 사람이 어려워지면 친구가 어떠나. 예. 조금 선한 일이라도 제가 이게 1997년 6월 29일 우리 창립기념일인데 그 전에 한 5-6개월을 저쪽 호성동에 집에 있어요. 호성동에 신동아파 그 집에서 예배드리면서 개척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형제가들도 개척한다고 그러니까 무서워했어요. 네? 형제가들도 제가 개척한다니까 무서워. 개척을 무서워. 그러니까 좀 더 돈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우리 아들 딸들 봐요. 이제 오늘 이제 그것도 뭐냐면 쉽게 말하면 자녀 수용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이번에 이제 1차 앞으로 2차 1단계 2단계 자녀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그래서 책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책을 들어요. 첫 번째, 이런 뭐냐면, 목적을 이끄는 삶이죠. 삶이 뭐가 이끌어야 돼? 탐욕이 이끌면 안 돼. 네? 탐욕이 이끌고 가게끔 키우면 안 돼. 목적이 이끌어야 돼. 뭐가 이끌어야 돼? 자, 이게 1번 책입니다. 1번 추천책이에요. 1번.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북극함을, 세우면, 어떤 특별, 특별 선물, 무슨 얘기냐면, 격려해준다는 격려. 하란 얘기예요. 알겠죠? 다른 데 시간을 허비하지 마라. 세우는 데 시간을 써야 돼. 네? 세우는 데 시간을 써야 돼. 자, 출발을 잘해야 되잖아요. 엉뚱한 데 허비해놓고 어떻게 잘 세워요? 대부분 뭐냐면, 이런 게 없어요. 제가 앞서 일주일 자자, 우리 부모들은, 그래서 미션이 뭐냐면, 내일, 자녀들과 반드시 서점을 가.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인증샷을 해가지고 보내는 거야. 선착순으로. 그래서, 아무튼 선물 되겠지. 그래서 책을 고른 것을, 책을 골라서 뭐냐면, 골라서 뭐 해야 돼? 골라서 딱 여기다 잡고 알겠죠? 예? 네? 가만 이 책 있나 봐요. 웬만한 데서. 만약에 없는 책들은 특별하게 주는 방법을 제가 여러 시중에서 구하지 못한 책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책들은 그러니까 오늘 설교와 아울러서 설교는 뭐가 있냐면 반드시 쉽게 말해서 미션
좋은 말로 좀 부드러운 말로 미션이고 좀 부담스러운 말로 숙제가 있어요. 저는 막 세우려고 해. 그럼 누가 더 팔 벗고 세우려고 해야 돼? 아무리 제가 세우려고 해도 누가, 원래 누가 세워야 돼? 부모가 자녀를 세운 거예요. 부모의 최고의 선, 최고의 미션은 자녀를 세워야 돼. 이게 부모의 최고의 선이에요. 이걸 냅던지고 다른 거 아무리 잘해야, 아무리 이건 성경도 의미가 없어.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여러분 주 안에서 자녀를 바르게 세우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네. 자녀를 귀하게 세우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네. 3,4대를 책임질 인재로 키우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네. 우리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 영원히 살리고 영원히 살 에덴 동산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뱀이라는 건 근데 하나님 만든 것이 가장 강조해. 근데 원래는 원어적으로 강조가 아니에요. 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든 짐승 중에 가장 탁월해. 가장 탁월한 복을 받아. 그래서 뭐처럼 제로라? 뭐처럼 제로라? 그 정도 지혜가 탁월하게. 근데 이게 마귀한테 사용되니까요. 보세요. 의의 병기로 사용돼야 되는데, 불이, 마귀의 특징은 선하게 안 사용합니다. 절대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여기 자, 여기도 훈련해. 여기도. 지금 봐요. 우리 아들 딸이. 자,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비전을 세우고. 아멘. 비전을 세우고. 비전을 따라 이런 목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뭘 해야 돼? 목표를 세우고. 자, 목표 설정하는 것까지 쭉 얘기해 볼게요. 시간. 자,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 아, 이 원래 이거 40일 그룹에서 특별 새벽기도하면 있었습니다. 이 책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 또 하나, 이 아들아 머뭇거리게는 인생이 너무 짧다. 아들아 머뭇거리게는 인생이 너무 짧다. 뭐라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이죠. 그것을 현실로 만드는 미래의 자세죠. 자, 이것을 이거 뭐야? 내 것으로 만들어. 사실 이제 이런 거 하나만 갖고도 지금 뭐 해야 되냐면, 이거 봐요. 사실, 시간이 좀 필요해. 근데 너무 길게 하면, 느슨해져서. 그러면 방법이 있어요. 나 혼자 하면 안 돼요. 책을 읽지 않아요? 이런 책을 읽으면 정신이 머리가, 봐보세요. 3%에 해당하는 사람은 벌써요. 오늘 낮에 설교 드렸죠. 3%에 해당하는 사람은 벌써 뭐예요? 가격 딱. 예? 네? 3%에 해당하지 않고 벌써 해당하는 사람들은 이런 책을 가지고 이런 책이 이미 있어. 여러분, 집에 가면 제가 이렇게 신방 가서 이 책꽂이를 보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책이 뭐 하는데 필요할까? 책은 많은데? 별 의미가 없는 책. 근데 어느 정도 책이 없는 것 같은데 한 권이 의미가 있어. 뭔가를 아는 사람의 책을 보서 썼어요. 부모가 이 정도는 돼. 예? 자식을 위해서 비참한 책들이, 알겠어요? 나를 위해서도 비참하지만, 근데 제가 신방 가서 딱 얘기를 못해. 이번부터는 이제 집에 신방 가면 목사님 전망합니다. 내 신방 다 받을 준비해야 돼요. 한 집도 빠질 생각 마세요. 알았어요? 복을 받으려면, 제가 현장에 가서,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 대신방을 하면서, 말씀 카드 뽑은 걸 가지고, 제가 하라는 대로, 자, 이거 미션 수행할 겁니다. 그냥 받으면 안 돼. 의미가 없어. 제가 말씀을 5단까지 준비를 하는데 어쨌든 1단만 놓고 넣을 게 없어. 안으로 받아들이자. 그냥 1단 놓고 그냥 와.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 2단, 3단, 4단, 5단까지 집어넣자. 말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아멘. 우리의 영양가는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네? 아무리 많이 줘도요, 보세요. 줘도 소화를 시켜야 돼. 그래야 돼. 소화를 시켜야 돼. 소화를 안 시키면, 소화가 안 된 것은 전부 다 변이 가라앉아요. 지금 먹는데, 여러분 지금 소화를 못 시키는 사람, 그러면 이 사람들은 바로 고혈압 당뇨가 어느 때 반드시 오게 되어있어요. 반드시 와요. 변이 지금 가라앉은 사람은 변이 가라앉게 먹으면 안 돼. 지금 먹는데, 너무 많이 먹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먹는데 허리 안 돼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너무 많죠. 제가 이 그 취약교 운동을
하면서 이제 건강 이 메뉴를 제가 열 가지 이렇게 주잖아요. 어떤 목사님, 어떤 목사님 하나님 주신 축복 중에 이 맛을 축복 있는데 이 먹는 이 즐거움 있는데 그래서 미각도 줬는데 나를 생각했어. 여러분 미각도 자기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자기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맛있다고 무식을 보고 되면 안 돼. 예? 제가 오늘 낮에 버섯. 알겠어요? 독버섯들 특징 얘기했죠. 독버섯. 다 먹음직. 애들 보세요. 먹음직. 학교한테 파는 거. 이건요. 거의 다. 이제 에노트. 에노트. 아질산으로. 작생용으로. 암청분 물질. 그러니까 암천단계 물질을 만들어내는 이것들이 지금도 NO2, 이 아질산, NO3를 질산염이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도 많이 돼. 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 보세요. 서업 하는데 한 가지만 서업할 수 없어. 시켜 맞서 먹도 영혼이 잘 되도,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어. 아멘. 영혼만 갖고 안 돼. 영혼을 담은 게 뭐 육체예요. 육체를 건강하게 만들어. 육체를 자 세운다는 게 쉽지 않아요. 자 여기에 뭘 말씀으로 채워요. 말씀으로 채워요. 아멘. 자 먹는 것은 아무나 먹으면 안 돼요. 알았어요? 자 그 지금 금식하며 사는 거죠. 지금 변이 가라앉는 죄송해요. 자 변이 가라앉는 사람은 내일 새벽 무조건 금식입니다. 아멘. 이거 어려워요. 그게 또 살 안 터. 제가 지금 몇 년을 내려야 떴는데. 이거 몸이 그냥, 왜 그러냐면, 고혈압 당뇨가 와요. 동맥 경화 현상이. 피가 빨리 탁해져요. 노화가 돼요. 피가. 그냥 그러면 사람마다 달라요. 이제 어떤 사람은 암으로 바로 오고 있어. 여자들은 그래서 특히 약한 쪽에. 자궁 쪽과 유방 쪽에. 여자 이 지방이 너무 많아요. 젊은 애들도 지금 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 자, 목적에 이끄는 삶에 맞게끔 뭐 해야 돼? 책을, 그죠? 나의 뭐 해야 돼요? 그죠? 마이 라이프를 뭐 해야 돼? 그죠? 아들아, 몸, 인생이 너무 짧아. 그럼 이런 책을 하나 있잖아요? 와! 이거 가치일 거야. 이런 시간을 가져야 돼. 자, 이 그거는 아주 중요해.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가 있어. 이거 우리가 익히려고 해도 자 못 때리면 데려오려고 해도 자 데려오는 끌면 오는 애들 있어요. 근데 끌고 안 되는 애들 있어요. 자 끌면 어때요? 끌면 끌려드는 애들 있죠. 자 지금은 자녀가 뭐 사실 하나둘인가 그런데 자 끌면 잘 끌려오는 아들 딸이 있고요. 끌면 잘 안 오는 애들 있어요. 자 보세요. 창세기 3장을 보니까 결국 뭐하게 만들어요? 불순종. 마귀는 뭐하게 만들어요? 불순종.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원자에 있잖아요. 원자에 있으면 마귀는 어떻게 그 사람을 장악하냐면 그래서 불순종하게 만든다. 불순종하게 만든다. 말 안 듣게 만든다. 말 안 듣게 만든다. 말 안 듣게 만든다. 그런데 왜 어떻게 해서 말 안 듣게 만드냐? 방법이 에베소서 2장에 나옵니다. 오늘 6절에 나옵니다. 보합직한 거. 먹었죠. 막 보합직한 거. 멀고 TV 막 보합직. 스마트폰 막 보안직해. 보안직한 프로그램을 막 주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건 몇 번 했습니다. 자, 우리의 아이 게임 출제. 이건, 자, 지금 봐요. 자, 말이야. 자, 말해도 부모 말에 바로 순종이 안 난 애들은 영토 세상의 풍속. 세상의 유혹. 네? 세상 풍속을 쫓아가는 이 유행들. 그 중에 청소년들 게임입니다. 게임. 게임 거의 90% 이상이 폭력입니다. 폭력. 그거요. 이게 여기서 나오는 그 레이저 빔이 지금은 뇌 중에 전두엽 이 앞에 있는 게 전두엽이에요. 전두엽. 후두엽. 예? 양쪽 측두엽 두 종엽이죠. 예? 전두엽은 뭐냐면 이게 마비가 되면 뭐냐면 이게 피로가 흐트러지잖아요. 생각을 조합하고 판단한 능력을 상실해버려요. 예? 네? 그러니까 마귀 기가 막히게 없어. 그게 뭐예요? 세상의 풍속. 보안직하고 먹음직하고. 보안직하고. 그래서 스마트폰으로부터
아이를 구하라. 스마트폰으로부터 아이를 구하라. 이건, 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작업까지 제가 감사하다면 시간이 걸려. 이런 책을 같이 읽으면서 부모들과, 알았어요? 알았어요? 자, 자 자녀를, 시대, 자, 지금도 새로 시작하는 게 지금이니까, 좀 우리 아들, 딸이 뭐 어찌그랬죠? 그런 거 생각하지 마. 자, 그래서 뭐, 먼저 기도하면서, 3일 하루에 세 번씩, 하루에 몇 번씩 집회 때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해요. 하루에 세 번씩. 그래서 이게 우리 아들 어떻게 세워가는지. 자,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뭐냐면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손지들 어떻게 세워가는지. 우리 아들 딸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어. 자녀 그러면 이런 책은 필독 써요. 쓸데가 없는 책 사지 말고 책을 고를 때도 선택할 때도 잘 알았어요? 자, 그래서 이거 뭐냐? 우리 아이 게임 절제요. 스마트폰으로부터 아이들. 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 그 자, 끌려고도 안 따라와. 부모가 말하는데 자꾸 보세요. 말하는데 말을 안 듣는 아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말을 얘네들은 세상의 풍속을 쫓아가는 걸 다 좋아하고 있어요. 자, 이러면 옷 틈바지 치대정 입고 다닌다. 예? 머리 막 물들고 다닌다. 이거 막. 작심 삼일씩 습관을 따라하면 성공 습관이 생기는지. 이러면 뭐가 중요해요? 습관을 잡아가야 돼. 방학 때. 그러니까 방학 때 데리고 나와. 부모들이 너무 애들 데리고 돌아다니고 여러분 자꾸 돌아다니는 무슨 뭐의 시초라고 하세요? 정신병의 시초가 무슨 시초예요? 애들이 막 돌아다니잖아요. 정신병의 시초예요. 목적도 없이 돌아다니고 그 아내들 오늘 남편들 잘 둬야 된다 이거죠. 무조건 뭐 콧바람 쐬러 가자 뭐하러 가자. 어? 야, 자녀를 교육하게, 자녀를 교육할 방송이 이렇게. 자, 그렇잖이요. 습관부터 바꿔라. 그렇잖이요. 습관부터 바꿔라. 네. 좋은 습관이 좋은 그렇잖아.